첫째 아들. 예.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아, 우리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면서 하느님께도 우리 마음을 이것저것 우상들이 많은데 나에게는 하느님께로 정하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곡을 선곡했었거든요. 자, 104. 오주여 나의 마음이 단지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니면. 그거를 남들이 몰라. 그죠? 내 마음 안에 있는지는 내가 잘 살필 때 아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분노도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서 저 이래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마음의 평안을 우리 하면서 함께 기타 잘 치시죠? 아, 잘해요. 저희가 어쨌든 다 음악을 해요. 그쵸? 아빠는 뭐 신상옥 안드레아 씨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악으로 찬양 삼매 선교사를 일을 하고 있고 또 저 또한 함께 이렇게 하고 요양 세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첫째도 성악 전공이요, 둘째도 성악 전공이요, 막내는 체육 전공인데 오늘 형이 이제 학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스케줄 조절이 안 돼서 오늘만 저기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리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즌 못 오게 됐고 오늘 함께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는 모습 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팔딱팔딱 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 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여러 가지 축복이 많으시죠? 뭘 가지고 싶으세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외롭지 않은 거. 제가 이제 요양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그렇게 외로워. 그냥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롭고 이 세상을 끊을 때 그렇게 외롭대요. 근데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은 그분을 만날 희망을 갖고 있지만 천국에는 돈도 없고 천국에는 건강도 없고 천국에는 기쁨과 희망뿐이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영적인 거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이 세상은 괴롭게 만들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사 때 그 찬양 잘 들으셨죠? 한번 자 한번 불러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죠? 좋으시죠? 예. 네. 예. 네. 23살입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가지로 잘 될 수 있도록. 나의 주님
요즘은 신패밀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주식 뭐 물론 다 활동을 다 해요. 뭐 국립오페라단 대공가수도 하고 또 여러가지 보채하는 합창단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의미있고 저희에게 값진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거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값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만 주님께서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기꺼이 즐거이 받아주시리라 믿어서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우리 함께 했던 것 중에 즐거운 노래를 한번 할게요. 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미움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가정하면서도 올라와 이게 막 그죠? 그런 거 제일 많이 올라와 딴 데서도 안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주님 안에서 참 가정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너무 좋아했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희사 기도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안녕.